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몽길입니다. 자, 오늘 아주 반가운 얼굴을 모셨는데요. 네. 이분은 발라드의 여왕입니다. 그렇죠. 히트곡 정말 많은 분이죠. 네.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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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매력 있으신 분이에요. 히트곡 진짜 많고요. 뭐 I Believe 방금 불렀던 라라라, 뭐 덩그러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많은 그런 발라드 가수십니다. 네. 아니 근데 방송에서 저희가 잘 못 뵀던 그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마저 은혜롭게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오늘의 주인공 이수영 집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에요. 네. 아, 네. 정말 오랜만이죠. 네. 네. 처음 뵙기도 하고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예. 팬입니다. 아유, 아유, 네. 저도 팬입니다. 그럼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뭐 CBS FM에서 12시에 만납시다. 네.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니까 우리 CBS 가족들은 아마 매일 이수영 씨를 또 만나고 계시겠네요. 네. 예. 뭐 매일매일 많은 이야기들도 전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뭐 특별히 게스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연이 오면 거기에 함께 공감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매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네. 야. 이수영 씨랑 저랑 이수영 씨 처음 고등학생 때 봤나요? 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오디션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죠? 저희 때는 이제 오디션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사에서 사장님이 이제 이런 유명하신 작곡가님한테 야, 얘 노래 잘하나? 한번 시켜 들어봐라! 이러셨을 때 저는 너무너무 막 이름도 그 유명한 주영훈 오빠께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떨리기도 하고 근데 이미 그때도 너무 따숩고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그 기억이 사실 굉장히 그때 되게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힘이 많이 됐던 그런데 이제 벌써 우리 다 이제 아이들 엄마 아빠로 이렇게 학부형이 돼서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세월이 참 부상해요. 예, 반갑습니다. 야, 그럼 몇십 년 만에 그렇죠. 지금 뵈시는 거잖아요. 뭐 중간중간 보기도 봤죠. 네. 예. 근데 오래간만에 이런 부탁드리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주 집사님께서 주 집사님 네, 아직 주 장모님 아니죠. 네. 주 집사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게 이수영 집사님의 그 연변 사투리를 참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새롭게 와서 권사님들이 엄청 연변 사투리 팬이세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저는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만은 네, 사롭게 하소서. 우리 선포들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퍼뜨려서 우리 지하교에 있는 우리 어린 양들도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와! 우린 안 할 줄 알았죠. 아, 왜 또 이런 걸 시키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와, 내용도 좋아, 심지어. 지하교회 어린 양. 시키면 다 해요. 그러니까 시키지 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본에 작가님 저쪽에 앉아계신 분이 쓴 겁니다. 우리 사실은 안 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도 이런 끼와 재능이 좀 있었죠? 너무 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데뷔한 곳의 사장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미지를 위해서 그때는 이제 얼굴 없는 가수에다가 또 예능 같은 것들 나갔을 때도 이 노래하는 이미지를 깨트리면 안 된다고 있는 듯 없는 듯 해라. 예능에 나가서 사실 서로 튀려고 해야 되는 곳에 가서 있는 듯 없는 듯 해야 되니까 사실 제가 조신한 이미지로 굳혀졌지만 저는 조신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아니 학창 시절에 복도에서 통성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는 연극반 부장이어서 막 연극하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얻은 인기로 고3 때는 또 애들을 모아서 복도에서 둥그렇게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하니까 선생님한테 혼났죠. 이건 맨날 연극하고 노래한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또 뭐야 이게 네가 무슨 교주야? 그러면서 막 혼났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 항상 공부하고 바쁠 텐데 그 공부의 열정을 어떻게 그 신앙으로 이렇게 부셨어요? 그쵸. 이제 학생 공부를 해야 되는 게 학생의 때 맞는 건데 아 어떻게 글쎄요. 그렇게 신앙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맞아. 그때는 이제 고3이라는 네. 특수성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꿈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수였어요. 그래서 네. 온갖 장르를 다 들어봤지만 그 가스펠이라는 장르는 네. 뭐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흑인 음악 이게 네. 뿌리다 이렇게 예. 이렇게 듣기만 했지 예. 실제로 이렇게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친구가 야 가스펠 가수들이 와가지고 공연한데 같이 가보자 해서 이제 친구 손 잡고 저는 가스펠 공연을 보러 간 거였지 예, 절대 저는 하나님을 만날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냥 예. 나는 가스펠을 들으러 예, 갈 거야 하고 앉는 순간 제가 생각하는 건 막 흑인 가수들이 나와서 막 굉장히 소울풀하게 막 음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또래의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다 한국인 분들로 구성된 네. 그 소박한 그러니까 CCM의 분위기였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 가자마자 처음 갔어요? 네, 주체할 수 없이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막 이게 왜 눈물이 이렇게까지 나지? 내가 왜 자꾸 눈물이 흐르지? 진짜 하나님이 있나?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 시작됐군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그 이수영 씨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이수영 씨를 데리고 왔던 그 제작자분이 굉장히 아픈 아이야. 그러니까 마음이 심적으로 지금 되게 외로운 아이야. 또 아버지가 안 계시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데려왔던 기억이 나요. 그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제 10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네. 돌아가셨어요. 제가 고2 때 이제 처음 그 사장님을 만났을 때였는데 네. 그때는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네. 엄마 이렇게 가계약도 하시고 예. 해서 이제 그렇게 오디션 형식의 것도 보고 예. 그랬었을 때였는데 중간에 엄마가 잠시 재혼을 하셨었어요. 애 셋에 엄마 한 27 정도에 혼자 되셨던 거예요. 일찍. 젊고 어린 나이에 혼자 되시다 보니까 혼자서 여자의 몸으로 원래 가정주부였다가 먹여 살릴 힘도 사실 없으셨거든요. 겨우겨우 네. 이제 이끌어 오시다가 재혼을 하게 되셨는데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죠. 엄마가 재혼하셔서 예. 살았던 그 계부라는 분이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나쁜 계부의 어떤 전형과 같은 모습을 취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네. 그런 여러 가지 힘듦이 제 속에 내재된 가장 힘들던 시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가스펠을 들으러 갔던 그 순간에 그리고 제가 약간 그 병 같은 거였는데 너무 내 가정사는 슬프지만 네. 밖에서는 노래하고 굉장히 웃기고 아이들을 이렇게 모으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네.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걸 좋아해서 더 그게 이제 아무도 몰랐죠. 정말 친한 친구들 말고는 제가 이렇게 편모스라에서 자라고 또 계부가 있고 이런 걸 모른 채로 있었는데 친구의 손에 이끌려간 교회에서 그 모든 게 이렇게 뭔가 무장해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계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좀 아이들 괴롭히고 뭐 그런 아버지셨나요? 그냥 한 가지 지금도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네. 남아있는 사건은 혼자서 이제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신 자수성가하신 그런 분이세요. 아, 새아버지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첫째였고 예. 원래 이제 엄마가 저를 이렇게 남편처럼 생각하시면서 믿어주셨기 때문에 네. 저는 엄마에게 착한 딸 또 동생들을 잘 이끄는 그런 좋은 마지가 되기를 늘 원하셨기 때문에 계부에게도 잘 보여야 엄마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그분이 막 영어를 전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이렇게 막 문법이랑 이런 거 가르쳐 주신다고. 근데 저는 첫째고 공부도 또 곧잘 했기 때문에 그냥 견뎠죠. 네네. 네. 컸으니까 좀. 사실상 우리 아빠가 오늘 예. 전지에다가 영어를 가르친다고 써서 아. 가르쳐도 그렇죠, 그렇죠. 뭐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사춘기의 나이인데. 안 보죠. 네. 예. 그렇게 그걸 오롯이 견디는데 이제 막내는 워낙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어리니까. 잘 못 따라오고 뭐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다음 날 이렇게 귀가해서 집에 갔는데 남동생 이렇게 발로 밟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도 그때 뭐 고등학생 고1 뭐 이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힘이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저항하면 엄마가 힘들까? 또 얘를 보호하지 않으면 얘는 어떻게 되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게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소변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 그냥 막 그러면서 쓰러지니까 그게 이제 멈춰졌거든요. 네. 그런 식의 일들이 뭐 매일매일 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던 시기였었죠. 네. 그나마 그 시기에 그런 가스펠 공연을 가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큰 위안이고 어떻게 보면 어둠 속의 빛과 같았겠네요. 네, 그 누구도 뭐 저에게 하나님 그렇죠, 믿어 그렇죠. 하나님 뭐 살아계시고 예. 이런 얘기를 한 게 없어요. 그냥 예. 하나님이 저를 앞에 데려다 놓으신 거와 진배 없는 그 네. 사랑이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던 것 같고 예. 네, 그랬어요. 그 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소속사와 계약할 기회가 있었는데 계약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는 또 뭔가요? 아, 그 제가요 이제 성격이 예. 이게 뭐 하나를 하면 네. 쭉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아, 끝을 보는 스타일이군요. 평생을 가수가 꿈이었던 아이가 이제 제가 고2 때 가계약 같은 거를 엄마랑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3 때는 데뷔를 하자 네. 그랬었다가 고3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네. 내가 이 목소리를 세상에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당돌하게 예. 전화해서 사장님 저 그냥 가수 안 할게요. 저 공부할 거예요. 그랬더니 아시다시피 그분은 막 요동치 않으시는 네. 분이에요. 네, 제가 잘하는 분이거든요. 네. 제 고등학교 선배이시고요. 아, 선배. 아주 되게 잘하는 분이에요. 네. 그래라? 너 저기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해? 오. 끊었어요. 네. 쿨하네. 네? 그리고 저는 미련 없이 끊었죠, 사실. 예. 그리고 그 뒤로부터 정말 올인. 예배에 올인하고 말씀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또 전도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아 그래요? 얼마나 하셨어요? 아 그게 이제 고3 때인데 공부해야 되는데요 네. 제가 그때 말씀이 없이 네. 뜨거움만 있는 때여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가르쳐 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지. 그래서 반에 앉아서 하루에 한 10명 정도씩을 제가 스스로 할당량을 채우자. 전도 할당량? 네. 와. 학교 친구들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파악을 하는 거예요. 쟤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아~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걔의 어려움을 들어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얘기를 딱 하면 얘도 믿겠지. 근데 고3은 기본적으로 굳이 가정사가 없더라도 그렇죠. 힘들어. 그냥 힘들어. 그냥 힘들어요. 벼랑 네. 끝에 있거든요. 네. 네. 툭 치면 눈물이 나오는 시기니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제가 1, 2학년 때 만들어 놓은 팬덤이 있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제가 본명이 이지연인데 지연이는 네. 가수 될 거야 네. 까지 이렇게 겹쳐져 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학교에서 늘 노래를 했었기 때문에 아. 제가 다가가면 그냥 마음이 이렇게 열리는 아. 인기 많은 친구 그렇죠. 전도하기 딱 좋은 일단 지연이가 내 옆에 온 것만으로도 좋은 아. 나는 이미 뭐. 그 네 입으로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하긴 좋겠는데 그래서 전도를 300명 했대요. 네. 300여 명 1년 동안? 네,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와 전도왕 저는 걔를 몰라도 그 아이는 저를 알기 때문에 위아래로 제가 또 연극부 부장이었기 때문에 1, 2, 3학년을 통틀어서 거의 저의 전도를 안 받은 친구 없을 정도로 이야. 매진을 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노래하고자 하는 노래 계획까지 포기해가면서 전도한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냥 고3 때 이렇게 전도하면 네. 성적은 저 많이 떨어졌겠어요. 참. 다른 말을 우리 민감하게 잘하시네요. 또 성적 얘기를 또 아니 이제 왜냐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네.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안 주시던가요, 성적을? 아니 제가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씀이 없으니까 애가 아. 혼자 이상해져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대학도 막 뭐 유명 대학을 보내줄 야. 것 같은 환상에 젖어 예. 있었던 거예요. 뭐 누구는 자고 일어나는데 방언이 영어로 터졌다.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얘기가 그때 한창 뭐 이래서 맞아요. 그래 나는 수능 때 방언이 터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도만 너무너무 했는데 수능 점수가 한 100점 가까이 떨어졌어. 그러니까 바닥을 친 거예요. 예. 근데 수능 남은 건 한 달 남짓? 네. 근데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 학생은 학생의 때에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갑자기 이렇게 나팔 소리처럼 어떡해 아니 왜 그때 들리지? 한 달 남았는데 너무 늦게 들렸네. 그 전부터 있었을 텐데 귀에 안 들어왔나 안 들어왔지 그렇죠 네. 나팔은 계속 불렀는데 네. 그래서 그때라도 돌이켜서 자 하루에 한 과목당 문제집 한 권씩 그러니까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문제집을 미친 듯이 풀어서 겨우겨우 조금의 성적을 만들어서 예. 좋은 대학교라도 갈 수 있게끔 해서 겨우 이렇게 턱걸이를 이렇게 들어갔어요. 된 거죠. 그래서 학교 가셨네. 근데 그렇게 학교 합격할 무렵에 어머니가 또 무슨 사고를 당하셨다는데 어떤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까지도 다시 뭐 가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없었고요. 별로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가을 무렵쯤에 개부 그때는 삐삐였거든요. 네네. 삐삐의 이제 음성으로 엄마 다쳤다. 교통사고 나서 다쳤다. 빨리 병원으로 애들 데리고 와라. 네. 근데 제가 그게 첫 번째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이모네 집에서 이제 잠을 자던 때였는데 새벽에 엄마가 전화를 받고 막 울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엄마가 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예. 머리면 안 다치면 된다. 아. 근데 우리 엄마는 그때 부처님께 기도했거든요. 아. 머리면 안 다치면 돼, 머리만 안 다치면 돼 했는데 정말 머리가 다치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예. 그게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저만 기억하죠. 예, 예. 동생들은 어리니까 같이 택시를 타고 가면서 저는 그때 다시 하나님께 머리만 안 다치면 안 다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딱 당도를 했는데 예. 엄마는 이제 열심히 불공을 들이셨기 때문에 갔더니 예. 복도에 그 절에 예, 예. 주지 스님이 예.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있었는데 네. 이걸 제가 그 손으로 뜯으면서 예. 정말 제가 제 손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주지스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이제 우린 엄마까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죠. 근데 이미 엄마는 돌아가신 상태였던 거예요. 네. 그때 제가 하나님 손을 제 스스로 놨어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가 게다가 계부의 집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엄마조차 없어요. 이제 길에 내한게 생겼고 아 상상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냥 난 이제 하나님 없이 살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장례식 자리에서 딱 하루만 엄청나게 울고 네. 그 다음날 눈물을 딱 닦고 웃었어요. 나는 무서운 열심으로 성공하리라. 하나님께 본때를 보여줄 거야. 믿음의 반대말이 무서운 열심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딱 그 형국을 띄웠어요. 나는 부서지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이길 거야 라는 그런 게 생각나서 대표님께 전화했어요. 다시. 그래서 장례식에 오셨고 이제부터 노래를 다시 하고 가수를 이제 열심히 하자 네. 해서 그때부터 가수 준비를 하게 됐죠. 그때가 스무 살 때였어요. 그 보란 듯이 성공하리라라는 그런 독한 마음이 들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네, 다는 이걸 네네. 얘기할 수가 네네. 없기 하세요. 때문에 간추린 간증을 한 건데 그렇게까지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을 만큼의 네. 수도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없이 그냥 나의 감정적인 믿음으로 믿었니까 이게 공동체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냥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모래 위에 탑을 쌓은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부니까 바로 십자가 버리고 엄마 살려달라고 이제 외치게 됐던 거겠죠. 네. 네. 어머니 혼자서 자녀 셋 키우면서 홀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27 나이에 홀로 되셨으니까. 이제 수영 씨가 어른이 돼보니 아이의 엄마가 돼보니 그 엄마로서 27의 나이에 아이를 세 번 데리고 남편 없는 벌판에 남겨줬을 때 삶이 이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상 이제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이렇게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고 워낙 가난하기도 했었고요. 네. 되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보험금 나온 걸로 집을 장만. 할 만큼 네. 그러니 뭐 엄마가 벌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젊고 예쁘셨기 때문에 네. 그 시절에는 젊고 예쁜 과부가 굉장히 흉한 일을 많이 당하던 시대였어요. 뭐 이렇게 무슨 장사하는 곳에서 이렇게 네. 알바하시는데 네. 오히려 곁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예. 흔히 말하는 네가 꼬리 쳐서 장사해가지고 네, 네, 네. 네 장사가 잘 되는 거에서 네, 어느 날 네. 엄청나게 아주머니들에게 막 콜도 네. 들어오시고 네. 뭐 그런 일들의 매일의 연속이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도저히 제 남동생은 아빠가 아기가 100일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얼굴도 보지를 못했어요. 네. 젖먹이도 있고, 저도 뭐 10살 정도밖에 안 됐고, 여동생 8살이고, 얘네들을, 없다, 정말 집에 딱 라면 한 봉지만 있어서, 그거를 이제 물을 많이 넣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걸로 겨우 버티고, 뭐 이런 날들, 저희 이 삼남매는 단 한 번도 배고프단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 힘들까봐.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니까 엄마 너무 힘드셨죠? 네. 그래서 어느 날은 되게 밤 늦은 시간인데 아빠 산소를 가자는 거예요. 네. 근데 산소는 산에 있잖아요. 산 속에 있잖아요. 네네. 공중
몇이더라도 너무 무서운데 엄마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갔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 기억을 잊었었는데 여동생이 기억을 하고 네. 언니, 엄마 옛날에 그랬던 거 기억나? 하면서 얘기 준 게 가서 먹고 죽자고 쥐약을 들고 가서 우리 셋이 먹고 우리 죽자. 넷이 먹고 죽자 이러셨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너무 힘드니까 결국 이제 재혼까지 선택하신 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그 무섭고 소위 말하는 좀 나쁜 계부였지만 그 가정이라도 어떻게든 예, 예. 지키고 싶은 아마 계부 밑에 계모 밑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라면 이게 공감이 있겠지만 될 거예요, 분명히. 예. 그 가정이라도 깨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가정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제 가정을 가졌지만 싸울 때도 항상 기억해요. 재혼 가정이 있더라도 가정이 없으면 아이들은 정말로 너무나 힘겹게 자란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럼요. 또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게 되고 그럼요. 네. 그렇게 엄마가 진짜 나쁜 생각까지 할 네. 만큼 많이 어려웠던 그걸 또 맞으로서 다 제일 네. 많이 보았고 다 기억하고 있고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제작하셨던 사장님이 부모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내가 데리고 있어야 한다 하면서 이 아이 앨범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저한테 얘기했던 네. 기억이 나요. 그때 굉장히 네. 어려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보라는 듯이 성공을 시켜야 한다. 그 얘기를 저랑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일집에 참여를 했고 네, 맞아요. 굉장히 열심히 앨범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제작했던 사장님도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우리 이수영 씨 앨범을 제작에 저는 전 재산을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다 이게 안 되게 되면 힘을 어떻게 하죠?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어린 충고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가수왕이 되셨어요. 그렇죠?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대상 받으셨을 때 기억나요? 아, 제가 가수가 될 땐 사실은 네. 살고자 내 동생들과 쉽게 말하면 먹고 살고자 네. 그리고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이 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가수를 물론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예. 꿈이었기도 했지만 네네. 이미 상황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살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얼만큼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겨를 사실 없었고 그렇죠.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신다시피 저희 회사가 나중에는 전기료를 낼 돈까지 없을 정도로 힘들어졌었어요. 네. 제가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네, 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이 다 제 어깨에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노래 연습하고 안무 연습하고 운동하고 이거를 매일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안 함 뭐 안 할 순 없고 해도 혼나고 졸아도 혼나고 그러니까 계속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기가 있는지도 몰랐고 솔직히 지금에 와서는 무대에 섰을 때 저는 대중들이 저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노래 부른 적이 거의 없고 예. 사장님이 혼내시지 않으면 다행이야 아. 할 만큼 저를 강력하게 단련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뭐 1등하고 뭐 가수왕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감히 보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그냥 마구 달렸어요. 그냥 무서운 열심으로 막 끝도 없이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맞아요. 앞만 보면서 달리다가 그 해에 이효리 씨가 10미닛으로 SBS, KBS 대상을 전부 석권했어요. 네, 맞아요. 마지막 날 MBC 대상이었는데 뭐 저는 할 무대도 다 했고 보통 이제 그렇게 받으면 마지막 날까지 받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그랬는데 이름이 이 하고 불릴 때에 같은 저는 이제 박수를 치려고 하고 있는데 수영하고 불리는 거예요. 네. 와.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어리둥절하다가 제가 맞다고 네, 주변에서 이제 그때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게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난 분명히 하나님 손을 놨는데 여기까지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만큼 말씀드렸다시피 표부로도 갈리고 누구보다 예쁜 것도 아니고 또 예능에 나가서 무언가를 발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모든 게다가 아시다시피 여자 발라드 가수가 잘 돼서 해봐야 거기서 거긴 아무도 제작도 안 하고 네. 뭐 그러던 형국에서 거기까지 살아남은 것도 사실은 대단했는데 네. 소위 말한 대상을 받는다는 거는 내 친구가 어제까지 받았던 건데 네. 걔는 신드롬이고 저는 그냥 노래가 좋고 또 좋은 회사에서 그렇게 된 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 이름이 불리는 순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섰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면서 무슨 말도 떠오르지가 않고 막 오열했어요 진짜 그랬어요. 말 그대로 그때까지 모든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뭐 저의 세월의 주마등도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걸까 너무나 떠오르니까 그 안에 미천하나마 회개의 눈물이 섞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리가 수영아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후에 한마디만 해 한마디만 해 해서 겨우 했던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였어요. 사실 좋은 스태프들이 붙고 막 여러 가지 홍보도 해주셨지만 그 모든 붙여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앞만 보고 그냥 달리던 저를 그때 하나님이 한번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때 오히려 굉장히 삶의 최고의 정점의 순간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임재를 체험하게 됐네요 네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가슴이 먹먹했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무서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평생을 살았고 네. 그러지 않으면 살 수 없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착한 사람의 이미지, 좋은 이미지 이런 게 있었지만 저는 사실은 상처가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거를 그나마 풀 수 있는 게 노래였는데 노래도 너무 오버해서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은 표출이 안 됐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 공허한 텅 빈 이 마음 안에 네. 채울 수 있는 게 세상의 그 어떤 영광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만이 어마어마하게 큰 뿌리로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여전히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하니까 바로 막 달려가서 하나님 막 섬기고 물론 주의를 지킬 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바쁘니까 네, 바쁘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고 SBS 인기가 있고 또 일요일에 생방송을 많이 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드라이브 리허설 아침 예배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네 아침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쉽게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때 이렇게 느끼고 겨우 조금 예배 드려볼 수 있을 때 잠시 가고 잠시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로도 계속 신앙생활 다시 확 시작하진 못했고 정하질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군요. 예, 떠돌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네. 소위 말한 용하다는 교회를 네. 전전하면서 용하다는 교회 네.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 용하다는 교회를 다 다녀보고 보통 그냥 말씀 좋은 교회라고 그러죠? 말씀 좋다는 교회 아니 용하다는 교회는 처음 듣습니다 네. 아니, 제가 와닿아요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와닿습니다 네. 저희 가정이 네. 불교 가정 그렇죠. 중에서 네. 아이 네. 그럼 무슨 내용인지 다 무슨 네. 내용인지 다 와닿아요 용어가 네. 막 섞여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때요? 그 후에 저희가 이제 전에 듣기로는 소속사도 옮기게 됐고. 네. 사실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이수영 씨 회사에 참 엄청난 많은 회오리 바람이 불었었잖아요. 네네. 이 연예계를 강타한 정말 뉴스에 날 만한 사건들이 이수영 씨 뉴스에 회사에 났죠. 났죠. 연일. 예. 네. 연일 뉴스에 나고. 네. 연예 관계자들, 제작자들이 다 도망가고. 저도 이수영 씨 사건 그 당시에 검찰청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던 기억이 나고. 뭐 어마어마한 태풍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었었을 때였어요. 야. 그 회계 그럼, 제가 있잖아요. 그 중심에 이수영 씨 회사니까 이수영 씨였고. 그렇죠. 저희 회사에 저밖에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라서 회사가 굉장히 커졌고 그 네. 회사를 더 크게 만드는 네. 과정 중에 예. 다행인지 뭔지 저에겐 참 다행인 그 회사와 이제 계약 관계가 끝나고 네.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지고 여러 회사랑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예. 다행히 제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됐어요. 왜냐면 주일도 못 지키고 하니까 네. 제가 너무 곤고해지고 너무 많은 저에게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제는 돌이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그때 이제 막 회사가 어지러울 때 네. 얼른 빠져나와서 예, 예. 그러면 이제 보통 그 정도 크기에 되는 큰 회사를 가야 안전해지기 때문에 네, 네. 많은 곳에서 콜이 왔지만 네. 저의 선택은 한 번도 가수를 제작해 본 적이 없는 매일 아침에 큐티로 회사의 그 회의를 연다는 회사를 찾아서 우와. 계약을 했어요. 그것 때문이죠. 크리스찬 회사라는 네. 큐티 한다는 이유로. 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맞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저기 사장님은 교회 집사니까, 교회 장로니까. 그러니까 뭔가 안전하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라고 네. 섣부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솔깃한데요, 근데. 그렇죠. 보통, 보통 수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겠죠. 만약 여러 군데서 제안이 왔는데 매일 큐티하고 오늘 신앙인들끼리 모인 기획사입니다면 보통 그런들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1등도 해놓은 상태고 그렇죠, 그렇죠. 인지도도 이 정도 있으면 그렇죠. 이제는 정말 그런 회사 가고 싶을 것 같은데 내가 가서 키우면 되지라는 게 분명히 또 한편에 있는데 그런 것도 일단 이 안에는 하나님이들 가깝게 하셔서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그렇지. 하나님의 방패 삼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크리스찬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데 네. 재계약을 생각하는데 저 같은 상황에 계신다 공동체가 있다면 꼭 공동체에 물으시고 예,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좀 청해서 꼭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는 것이 아니 저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그 내가 계약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는 거나 뭘 결정함이 있어서 큐티를 한다거나 같은 크리스찬이라는 그 조건은 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네. 그것이 선택의 조건이 아니죠. 그치. 왜냐하면 내가 계약을 할 곳은 목적이 이 사회적으로 음악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가를 봐야지. 물론 저 같아도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 조건은 빼라고 저는 그죠. 얘기해줘요. 후배들에게. 그죠. 네. 제가 뭐 뒷얘기 모르지 뭐 많이 당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나 무서워요. 예, 뭐 네. 소송이 일어납니다. 아. 큐티하는 회사랑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그 워낙 작은 회사였다가 제가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이제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멀리서 보면 갓과 골드는 네네.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누구도 돈 앞에서는 흔들리지 아니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저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들어갔더니 자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극과 극인데 네. 이전에 있던 회사는 저희 사장님은 제 음반이 나오기 전에 이미 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렇죠. 오롯이 어떤 기사를 내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해서 그냥 저도 숨을 못 쉬고 본인도 맞아요. 숨을 못 쉬면서 맞아요. 갑갑한 상태에서 웰메이드를 해서 내놓는 그거에 네. 이제 익숙해져 있다가 워커홀릭이었죠. 네. 여기는 자유로운 것도 좋고 이렇게 잘 대해주시는 것도 참 좋은데 제가 그때 이제 7집 그레이스를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대표님이 아마 어디 갔대? 해외 골프 치러 가신 거예요. 예. 오. 앨범 발표하는 날. 네. 그래서 막
대표님은 점점 잘 사라지시고 안 보여요. 이수영 씨 계약 이후에. 네, 그리고 큐티는 네. 매일 하시고. 모르죠 이제 안 보이니까 모르고. 그렇죠. 확인할 수 없고. 그러고 저하고 상의도 없이 이제 그 전국 공연 계약. 네, 계약이 그런 건 상의를 해야 이제 가능한 건데 이제 그렇게. 그리고 이제 성급금 같은 것도 많이 그렇죠. 이제 예. 이제 음반 제작비를 유통사에서 이제 미리 달라고 하는데 많이 받아놓는 거죠. 그죠? 네. 그렇죠. 아, 제가 참. 이 이름이면 성급금 주죠, 엄청 주죠. 받을 수 있죠. 앨범이 엄청 많이 팔 테니까. 네. 네, 그 시절까지만 네, 해도 그런 게 워낙 많았고. 그래서 이게 골드 앞에 그분도 아마 무너지셨던 것 같고. 네. 저는 내가 믿음을 보고 갔다면 믿음만 봐야 하는데 네. 또 이 일하던 건 예전 그대로 하면서 믿음도 있기를 바라는 결국은 그렇지. 똑같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 사실은 신앙인 신앙인이 만난 게 아니라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더 큰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도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눈을 뜰 수도 없는 그 상황을 함께 만들어냈는데 그 음반의 제목이 그레이스. 가사를 또 제가 썼거든요. 네. 정말 한 장을 노르시죠. 은혜 없이 은혜를 쓴 거예요. 그죠? 예. 네. 제가 참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음반을 잘 됐죠. 그 음반도 예. 잘 되고 회사랑은 더 이상 의견도 좁혀지지 않고 대화도 안 되고 하는 상황에서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고 제가 졌어요. 결국은 졌어요. 뭐 이 계약 이행을 안 한 걸로 해서 지고 그때 조금 낮아졌죠 제가. 조금요? 네. 그 정도로는 조금 낮아지더라고요. 아직은 인기도 있고 먹고 살 것도 많고 아직은 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 연예계에서는 다른 회사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죠. 게다가 이제 제가 신인도 아니고 이미 10여 년 가까이를 활동한 가수기 때문에 또 저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문나 있긴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하고 일을 같이 하기 힘든 애래. 그런데 저는 굉장히 또 폐쇄적이라서 누구도 만나지 않으니까 그걸 이렇게 변명해보거나 대화를 나눠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채로 엄마 재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오랜동안 아버지 쪽 친척을 못 만나다가 네. 장례식장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게 됐는데 이제 저는 말 그대로 뭐 고아? 소녀 네, 네. 가장이 된 거잖아요. 그날부터 친척을 이렇게 부모님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있다가 그 회사도 이제 사실은 친척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고 네. 그렇게 소송하고 난 이후에 친척분이 더 이상 널 받아줄 회사가 없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차려야 돼. 네. 근데 그때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여력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겠지. 뭐 저희가 노래밖에는 할 줄 몰랐어요. 정말 네. 정말 못도 모르는 애였어요. 네네. 네. 차렸어요. 차리고 6개월도 안 돼서 이제 8집을 냈는데 이전보다 성적이 좋지도 않았거니와 네. 어느 날 이제 8집 내고 계속 안 좋기도 하고 저도 좀 우울증도 생기고 뭐 이렇게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도 겪고 막 이런 와중에 집에 이렇게 벨을 막 눌러요. 저는 저희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전 택배도 잘 안 시키기 때문에 벨을 누를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 친척한테 전화해요. 우리 집에 누구 와? 제가 그때는 혼자 슈퍼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고 그러니까 바보. 바보 그 자체였어요. 이게 삶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것만 네. 열심히 해서 방송에서는 굉장히 막 네. 저보고 똑똑이라 그러고 막 이랬는데 네. 정말 진짜 바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와? 누가 온다 그래서 모르겠는데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어? 누구야? 얼마나 무서워. 그치? 저 혼자 있는데 남자분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빨간 딱지를 타타타닥 붙여요. 왜? 저희가 돈 빌렸대요. 그래서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예. 아 그건 저희는 모르겠고 저희는 집행관이라서 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집행 다 끝나고 나서 이수영 씨 팬인데 사인해 달라고. 그 사람도 진짜. 그럼 진짜. 자. 아유. 뭐 하나 안 그러면 진짜 그 빚을 그 빚을 누가 준 거예요? 친척 분이.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친척분이. 바보여서 인감도장까지 다 아. 친척이 갖고 있었어요. 제가 저의 모든 것을. 뭐 혼자 아무것도 할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요즘은 좀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본인이 아니면 예, 그 예.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지만 그 시절은 허술할 때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곳이 있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왜 이런 뭐냐고? 너무한다. 그랬죠. 뭐래요? 무슨 빚을 준 거예요?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다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뻔한 대답이죠. 이미 끝났지. 네, 그렇게 그 뒤로부터는 이제 회사도 다 뒤집어지고 어제까지 저의 매니저였던 동생이 너를 죽이겠다는 장문의 문자니까 그동안 뭐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고 뭐 회사 직원이든 누구든 저는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만큼 저는 참 이 사람에 대한 관심 나 외에는 이수영을 지키기 위해서 이지연이라는 애는 아예 없애버리고 이수영으로만 계속 살았던 거예요. 네. 그렇게 매일 협박받고 온갖 일이 있었어요. 정말 생애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처음 게 진짜 그래서 그날부터 온갖 서류 뭉치를 등에 이고 지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슈퍼도 못 가던 애가 온갖 네. 관공서부터 시작해서 안 가본 그 한 달 사이에 다행히 다른 친척분이 네. 예, 이 친척이 위험하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하고 싶었는데 예. 막고 이제 너한테 돈 빌릴 거야 저한테는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이간질 때문에 못 오셨다가 이제 제가 이제 연락을 해서 와서 이제 다 도와주셨어요. 회사까지 그만두시고 한 두 달간 20대 내내 배워야 할 아주 기초적인 사람이 예,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것들 막 도와주시면서 해나가는데 까면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면서 육이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예. 그렇지. 아 이제 어떡하지? 아 이게 나의 살아온 날의 결론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알던 친구 손에 이끌려서 수요예배를 갔어요. 네. 지금 제가 출석하는 우리들 교회 수요예배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앉자마자 또 눈물이 그리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세상에서 높아지고 높아져서 더는 갈 부가 없다는 교만으로 내가 돌아봐야 할 것들을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해석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이제 2년여간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내 삶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저의 아주 어릴 때부터의 삶이 하나씩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나 큰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친척이 괜히 저한테 그랬던 게 아니었죠. 제가 피곤하고 짜증난다는 이유로 되게 버릇없이 굴었었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셨었는데 저는 전혀 그분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그분의 사생활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혈육이니까 그냥 막 대한 거 마치 엄마가 되살아난 것처럼 그러네요. 엄마처럼 네. 엄마한테 막 하듯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분도 나셨을 거고 여러 가지 본인의 삶에 이런 것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깨달아지면서 아 이때 이랬던 거 제 죄 지은 것들이 막 마구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안에 다 성경이 제 이야기더라고요. 내 인생을 막 읽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빚이 어느 정도 됐었어요? 몇십억 됐던 것 같아요. 몇십억이요? 네. 와, 그때 몇십억이요?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음반 시절이니까 네네. 음반 회사에서 큰 돈을 한꺼번에 막 선거금을 가져간 네. 거예요? 다 빚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갚으셨어요? 지금은 다 해결이 됐고 네. 그때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어땠어요? 그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돈을 벌 줄만 알았지 또 쓸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도 없고 맞아. 제가 뭐 명품이나 뭐 이렇게 사치스러운 거에는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 오로지 먹는 거에만 이게 못 먹고 자랐고 또 제가 이제 막 그 가요 그 생활하면서 또 예전에 대표님이 살이라도 빼야 넌 이쁘게 나온다 이래서 막 안 먹고 못 먹게 하고 막 이런 게 기니까 이게 원래도 삼남매의 식탐이 있었는데 식탐만 정말 엄청나가지고 먹는 거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썼지만 그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돈을 쓴 게 없어서 그때 막 통장까지 다 막히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당장 현금화될 수 있는 것 들을 찾으니까 집에 명품백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때 넌 정말 너무 바보다. 근데 다행히 이제 차는 있었어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안전하죠. 성공의 상징의 그 독일 차 한 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고 다니는 벤이 있었고 다행히 그게 다 제 명의였었기 때문에 그걸 두 대를 싹 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어제까지 벤츠를 타다가 오늘부터 지하철을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무서운 열심이 있기 때문에 어제 벤츠 타도 오늘은 지하철 탈 수 있는 무서운 애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래밖에 할 줄 몰랐고 그래서 정말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올인했어요. 다시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라는 이야기로 듣고 그렇게 올인했어요. 다 놔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저 우울증이 그렇게 심한지 몰랐고 사실은 수도 없이 자해하고 수도 없이 자살 시도를 했었어요. 어느 날 정말 자살이 무서운 것은 아, 나 자살해야지 하고 막 무서운 짓을 해서 자살만이 되는 게 아니라 자살 사고 자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저는 경험했던 것이 제가 그때 23층인가 22층에 살았는데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고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밑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밭이 있고 요정인지 천사인지 모를 날개 달린 아름다운 아이들이 막 날고 있는데 아, 나 저기 이렇게 내려가면은 나도 날거나 굉장히 편해질 것 같은 거예요. 저기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미 몸이 이만큼 쑥 빠져 있는 걸 저희 남동생이 저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살려낼 정도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았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들 교회로 옮겨서 공동체도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우울증인 걸 인정하게도 되었고 그리고 약도 안 먹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더더 심해졌고 막 피골이 상접할 정도 막 마르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했었는데 네, 약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치유와 치료를 같이 시작하셨겠네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냥 정말 성전에 발만 들였을 뿐인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 성전 앞에 앉은뱅이가 등 돌리고 앉아 있는데 등을 성전 쪽으로 돌리기만 하였는데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정말 발만 딱 드렸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주변 지체들이 죽었니? 죽고 싶니? 살 거니? 이거를 매일 물어봐주고 그러니까 자살을 자꾸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힘내 죽으면 안 돼 이것보다는 너 지금 죽고 싶냐? 죽고 싶지? 지금 그런 감정이야?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후배 중에 굉장히 극한 우울증으로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후배에게 제가 하루 건너씩 카톡으로 죽었니? 죽을 때 미리 좀 알려줄래? 네 악기 내가 가져올게. 뭐 제가 장난식으로 다음 주엔 죽을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이렇게 했던 거 일부러 장난식으로 막 그렇게 위로했던 기억이 나요. 심각하지 않게 뭐 안 죽고 살아있지? 네. 이게 이제 저도 그랬어요. 왜 지난주 죽기 딱 좋았는데 왜 안 죽었니? 막 그래서 장난식으로 제가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오히려 막 장난으로 계속 죽고 싶냐고 물어봐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다라고는 느끼는 순간 저질러지거든요. 네. 저도 그런 충동을 많이 일으켰을 때 지금 이 순간 나에겐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정말 아무도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됐잖아요. 좋은 하나님께서 배필을 보내주셨는데 빈디 얘기도 했어요? 만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청년부를 드디어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꿈에만 그리던 공동체. 네. 네, 청년부를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들 교회 들어가기 전에 기도한 게 하나님 저를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이게 이전 교회에서도 청년부를 몇 번 시도했는데 속된 말로 원숭이가 되는 거. 그지 계속 안녕하세요. 저만 이렇게 계속 사인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되고 제가 한 영혼이 아니라 맞아요. 예, 정말 세상의 별인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는 저한테는 마지막 살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공동체에 이제 못 들어가면 죽어요. 말도 안 되는 기도합니다. 나 못 알아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신자반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막 다들 막 집중해서 자기 나눔을 하고 그리고 거의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있었어요. 몇 주 이제 4주 양육이니까 3주차 때 내가 이수영인 걸 밝히지 않으면 나눔이 안 되겠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수영인데요. 근데 옆에 자매가 언니 맞죠? 진짜 그때 빵 터졌어요. 얘가 막 울면서 자기 고난을 막 얘기하다가 이게 알고는 있었는데 그 뭐 이수영이고 뭐래도 상관 내 고난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 나눔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면서 제가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목장이라는 이제 소그룹 모임에 편성이 되면서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딱 정착이 됐어요. 흉내 잘 내죠? 얘기 잘 살려. 여기도 토크 방송은 정말 맛있다. 여기도 토크 프로그램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래서 진짜 저도 그 순간 너무
황당했고 어, 이 기도를 들어주시네 네, 해서 정말 정착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리 대교회는 원래 워낙에 신결혼 신결혼을 어, 불신결혼 하면 안 되고 꼭 신결혼을 해야 된다는 걸 아, 그래요? 예, 계속 말씀으로 전해주시기 때문에 아, 믿는 사람끼리 해라? 예, 예. 근데 이제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형제가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는 아, 그렇죠 예. 그러다가 어, 아내 자매 통해서 네. 어, 믿는 어, 분이라고 해서 만나게 돼서 네. 목사님 주례로 이렇게 결혼하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저희는 결혼한 부부목장이라는 곳을 가야 해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살아났잖아요. 애 살려놨잖아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부부목장에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네. 그러면서 뭐 워낙 입덧도 심하고 뭐 이래서 그때도 라디오 DJ를 네. 진행했는데 정말 노래 나가는 시간에 피를 토하고 어,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하고 이러니까 일단 먹은 게 없는데 계속 피까지 토해가면서 이거 하니까 이게 청취자들한테도 그렇고 일단 제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예. 죄송했지만 그만둘 수밖에 없고 하면서 제가 일생 처음으로 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아주 아주 자유롭게 남이 벌어다 준 돈으로 어, 먹고 살아도 되는 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네. 제가 평생을 기댈 곳이 없다가 네. 그래서 하나님도 만났고 그 기댈 곳을 어, 가수에도 기대보고 어, 교회에도 기대보고 하다가 남편이라는 존재는 처음인데 돈도 벌었다 주고 또 애도 가졌다고 너무너무 잘해주고 막 이러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러니까 믿음에서는 점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아, 또. 이게 너무 행복하고 오빠랑 어. 노는 게 너무 재밌고 그지. 제가 또 막 사랑에 굶주린 아이니까 또 막 어, 정말 여기 새가 있는데 작은 새처럼 네. 저를 이렇게 해주니까 아. 그거에 그냥 그래서 어, 둘이 같이 우리들 교회 잘 나가다가 네. 우리들 교회는 이제 매주 가면 자기 죄 보라는 어. 어,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이제 있으니까 네. 우리는 행복한데 예. 왜 자기 죄를 봐야 돼? 지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슬며시 예, 스며들면서 다시 교회를 다른 교회로 전전했어요 예. 둘이. 예. 그냥 되게 큰 교회 저 구석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서 슬쩍 예배 드리고 그 목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기 전에 사라지는 축도할 때 나오는 축도, 축도 때 나오는 거예요. 축도할 때 엄청들 나가요. 축도도 끝나기 전에 나오는 정말 이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만큼까지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어, 지내다가 어, 어느 날 이성미 언니가 네. 어, 그 연예인 연합 집회를 네네. 한창 하시던 네. 때인데 저희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으니까 예. 보통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에 성도가 나와서 간증이랑 기도를 한 5분 정도 짤막하게 해야 되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어 김양재 목사님 나오실 거니까 수영아 네가 와가지고 해라. 제가 어떡하지? 목사님이 주례도 다 봐주시고 우리 남편 세례도 주시고 했는데 교회는 쓰고 옮겼는데 말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그때부터 다시 우리들 교회로 복귀를 한 다음에 말씀을 미친 듯이 왜냐면 우리들 교회는 기도하는 게 벌써 언어가 달라요 다른 교회랑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들통이 나기 때문에 막 찾아가지고 다행히 5분이라서 네네. 크게 이렇게 티가 안 난 채로 네. 이렇게 겨우 마치고 목사님 옆에 앉으라 그래갖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래 애기 세례는 받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유아세례. 예, 네, 유아세례. 네. 당연히 못 봤죠. 그죠. 그 교회를 안 다닐 때. 네. 그 말은 못 하고, 아, 예, 받아야죠.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예. 부부 목장으로 가서 남편도 양육받고 저도 양육을 받고 하면서 저는 이제 우리 득교에서 목자로 또 남편은 부목자로 또 저희 아이도 목자예요. 모건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되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궁금한 것이 다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네네. 근데 제가 공동체의 맛을 봤잖아요. 기탄 없이 나누는 정말 네. 내 속에 저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까지 나누는 공동체는 네. 제가 처음 경험해봤고 어느 교회에 가도 공동체가 없었어요. 근데 네. 그날 목사님 말씀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편 말씀이셨는데 형통이란 단어만 이렇게 크게 들렸어요. 왜 그랬냐면 결혼하고 이제 아기 낳고 나는 가수다를 한 아기 낳은 지 한 5-6개월 만에 나가서 조금 이렇게 반짝하는 듯 해가지고 이제 음반 내고 뭐하고 잘해야지? 이랬는데 우승도 했죠 그때. 네, 네 우승도 했죠. 예, 우승도, 1승도 하고 이래서 잘 되겠지 했는데 안 풀려요. 마치 누가 나를 막을 것 마냥. 왜냐면 회사에서는 이미 박정현 언니가 같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제 그렇게 딱 1등을 하는 순간 됐다. 내일 매니저들한테 야 내일 CF 들어올 거니까 전화 잘 받고 뭐 무슨 무슨 하고 이렇게 다 이제 세팅이 왜냐면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수영이 앞으로 더욱더 잘 챙기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연락도 없고 예. 나가수에서도 광탈하고 네. 계속 일이 안 풀리고 음반을 계속 못 냈어요. 예예. 그리고 그냥 들어오는 일만 근근히 하면서 지내니까 제가 가장 놓지 못하는 우상이 일 우상이었던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보통의 여인들은 이제 뭐 남편이 속세이고 뭐하고 이러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일이 저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일이 너무 안 풀리니까 생각나는 그 이름 김양재 이러면서 형통케 하시고 아 나 형통해질려나 보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네 죄를 잘 보고 회개하며 사는 하나님만이 상급되는 그 인생이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듣고 교회로 돌아와서 네, 그렇게 목자로 부목자로 이렇게 그랬어요. 둘 다 그렇게 이제 남편은 제가 가니까 또 네. 이렇게 따라와서 네, 엉겹결에 뭐 또 이렇게 같이 양육 받으면서 그렇게 네. 됐죠. 어떻게 공교롭게 그 처음 갔던 기획사는 또 고등학교 선배 형님이고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그 소속사는 또 저랑 아주 친한 친구 회사였잖아요. 그죠? 박정현 씨랑 같은 회사. 아 그러네요? 네 저랑 고등학교 예. 동창 친구.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저랑 아주 둘도 없는 친구 예, 회사에 맞아요, 또 있었어요. 맞아요. 참 제 주변에 항상 계셨네요. 네. 네 항상 한 걸음 뒤에 네? 항상 계셨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원래 그 교회를 돌아가서 다시 그 양육을 받으시고 네. 그러고 받은 은혜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수도 없어요. 저희 이제 교회 양육은 일주일에 숙제를 이제 해내야 되는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책 한 권을 다 읽고 내용 요약한 독후감과 매주 수요예배 주일 예배를 필사를 해야 돼요. 똑같이 필사한 것을 적용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달고 또 느낀 점을 쓰고 매일 큐티한 것도 쓰고 주제 큐티가 따로 있어서 주제 큐티를 또 하고 또 말씀 구절도 외워야 되고 이거를 매주 해나가야 되니까 제 전생애를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양육받으면서 끝까지 안 풀렸던 그 한 가지가 하나님 다 좋아요.
뭐 가수로서 그렇게 된 것도 다 좋고 친척이 그런 것도 다 좋은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네요. 데려가셨어요? 네. 그건 뭐예요? 그럼 그런 천국은 나는 가면 그게 천국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인본적인 그래요. 생각이죠. 그래요. 그 부분을 해석하는 데에 오롯이 2년이 걸렸어요. 살아온 시간을 다 되돌아보게 됐네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낙태될 뻔했던 아이였어요. 아, 지금 아들이요? 저요. 아, 유승수 씨가? 엄마가 19살 때 저를 가지셨어요. 서울에 제주도 분이셨는데 올라오자마자 아빠를 만나서 아기가 덜컥 생겼는데 엄마가 낙태하지 않으시고 아빠가 또 저를 책임져 주셔서 그래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 가정에서 가난했고 엄마는 사실은 뭐 주일교사까지 할 만큼의 믿음이 조금 있으셨는데 시집 오면서 불교와 유교가 혼합된 그런 대로 시집 오니까 막 뭐 흔히 말하듯이 성경책 다 찍고 뭐 매 맞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마도 그냥 불교를 다니는 게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니까 엄마는 평생 불공을 들이시다 가실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여러 삶을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들을 저는 굉장히 젊고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번의 기회를 수도 없이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갔다가도 배신하고 갔다가도 배신하고 돌아오고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믿음의 반대가 무서운 열심이라 그랬는데 그 죄성이 제 안에 너무나 꿈틀거리고 있었고 뭔가 하나 붙들 수 있고 제가 잡을 수 있는 기대할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무조건 버리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아직까지 엄마든 아빠든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셨다면 단언컨대 예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거면 충분한 게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무엇이든 해나갈 수 있고 어제 벤츠 타다가 오늘 지하철 탈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런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저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가 없더라고요. 왜가 없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을 거고 제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그런 빨간 딱지에 붙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 나를 놓지 않으셨는데 제가 놓았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그냥 올쏘이다가 되었어요. 지은이시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보면 가족은 하나님이 역할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이지 가족이랑 같이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얘는 안 믿는데 그렇죠. 천국 가고 그게 아니잖아요. 아, 이런 나의 끊임없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성이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끔 정말 내 삶의 결론을 볼 수밖에 없게끔 되었구나를 깨닫고 그날로 그 부모 없는 서름 이런 거 되게 강했거든요. 그렇죠. 자기 없는 피해의식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 불가할 정도로 강했는데요.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목장에서 끝도 없이 나눴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은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제가 목자가 아니었을 때 목원이었을 때 목자님을 붙들고 정말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해줄 수 없는 사랑을 목장 안에서 제가 다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도 없었거든요. 온갖 사춘기를 목장 안에서 다 겪었어요. 따뜻한 밥을 해주시면서 제가 엄마 밥 너무너무 그리운데 처음 목장 간 날 따뜻한 밥을 집사님이 해주시는데 막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이 밥심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살아났어요. 어떤 특별한 무엇이 있지 않았어요. 막 안수해가지고 치유해서 제가 막 갑자기 뭐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말씀이 돌과 같은 가치관인 저의 그 돌 같은 마음에 이슬비처럼 조금씩 내려서 점점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도 없는 믿음의 지체들이 그들도 똑같은 말씀 속에서 자기 죄를 보면서 또 자기 살아온 날을 함께 간증하면서 제가 치유 집회도 엄청나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뿐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양육받고 목장에 속해서 정말 그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남편에게도 말 못할 저의 그 숨겨진 그 죄성과 죄에 대한 것들을 토설해냈더니 이 죄가 힘을 잃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평안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회개의 눈물 그 한 방울이 그 어떤 치료약보다 너무나 크고 제가 다른 집사님이 살아온 상처받은 그 인생에 대한 간증을 들었을 때 함께 눈물 흘리면서 치유가 되고 또 제 간증을 또 다른 집사님께 전했을 때 그분도 이게 약재료가 되어서 또 치료가 되는 이게 계속 매주 일어나니까 어느덧 제가 그 모든 그 상처와 자기 연민 피해의식 속에서 굉장히 멀어진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어때요? 마지막 그 어려웠던 그 친척과의 관계, 빚 문제 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됐나 모르겠어요. 감사히도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이제 우리들 교회 오셔서 목장에 속하셔서 저희 목장에 오신다면 제가 A부터 Z까지 아주 티가 날 정도로 아니 홈쇼핑에서 우리들 교회 팔아요? 회원권 팔아요? 어떻게 또 전동가요? 전동가요? 어떻게 지금 아시죠? 저 무섭게 전동 우리들 교회 엄청 우리들 교회 근데 저희 교회가 찢어질 정도로 성도가 많지만 살고 싶으신다면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아니, 다른 교회도 괜찮잖아요. 아 물론이죠. 물론 다른 교회도 있지만 이게 특별히 또 공동체에서 제가 받은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고. 좀 정리가 됐어요? 예전 문제들? 다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행이에요. 네, 지금 남편이 부목장? 네. 예, 아들과 함께 가족이 큐티도 잘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하나님께 어떤 기도 드리고 싶으세요? 정말 우리 가정이 말씀이 더 흥왕하여서 말씀대로 살고 누리고 또 전하고 이런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수 이수영 씨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음악인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올해에 10집 계획이 있어요. 친척들하고 하지 마시고 혼자 하세요. 아 지금은 좋은 대표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아침에 큐티 안 하죠? 근데 옛날에 교회 오빠이시긴 하셨어요. 어디 뒷조사 좀 해드릴까요? 그런 건 아니죠. 아 아니에요 전혀. 그러시면 뒷조사 제가 해드릴게요. 전혀 제가. 아니에요. 네. 계약서도 사실상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1년 만에 작년에 신곡을 11년 만에 발표하게 됐어요. 네, 작년 됐었죠. 날 찾아라는 뭐 굉장히 제가 암암리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11년 만에 신곡을 낸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고 그 뒤로 이제 제 옛날 곡들을 다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기록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저는 요즘은 음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10집은 안 하겠다고 저도 부담이 되고 지금은요 단 한 푼도 빌리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방송을 하던 무엇을 하던 돈을 벌면 네. 거기에서 회사랑 나누잖아요. 나눈 것에 일정 부분을 떼어서 마치 11조 하듯이 네. 저축을 했어요. 그 저축한 돈을 모아서 10집을 낼 계획이에요. 아. 그 돈이 10집을 낼 수 있을 만큼 모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누구의 돈도 빌리지 않고 예. 제가 번 돈으로 예. 사장님과 제가 이렇게 조금씩 같이 제 통장에 모아서 네, 인감은 꼭 갖고 계세요. 아, 인감은 네. 아예 그냥 어제 치워버렸어요. 네.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네,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10집을 만들 계획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이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모르겠는데 좋은 지금 분들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가수로서도 또 신앙인 이수영 씨로서도 네. 저희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좋고 앞으로도 아마 많은 일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계속 살아가는 삶 자체가 간증이니까요. 우리 수지 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팬이기만 했고 네. 중간에 왜 안 나오시나 아 아기 키우느라 그러나 보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 이렇게 곡절이 많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인 줄 몰랐는데 듣는 중에 이제 이수영이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닌 것도 처음 알았고요. 네. 그 이지연이라는 그 상처받은 본래의 자아가 있었구나. 근데 이수영이라는 그 이름이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지연이 굉장히 네. 힘들고 상처받았던 것 같은 느낌인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지연이 단단하게 살아난 느낌이라서 네, 네. 이지연과 이수영이 힘을 합하여 대단한 음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네. 돼요. 그렇게 부담 주시면 대단한 음악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아, 편하게 할 거예요. 우리 정범규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도 오늘 공감을 했던 게 믿음의 반대는 미친 듯이 하는 열심이다라는 게. 무슨 열심? 네. 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린 몰라요?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도 제가 왜 미친 듯이 열심히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했죠. 유산균 얘기했잖아요. 유산균도. 사실 무서운 열심이지, 그것도. 네. 뭐. 그럼요. 근데 몰라서 망겨. 오늘 저도 한번 더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갖게 됐고. 뭘 내려놔. 가진 게 없는데. 지금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장에 몇 억 있는 줄 알아요? 오, 진짜?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10집에 투자 좀 해줘요. 얼마야? 클라우드 펀딩 계좌 좀 줘요. 근데 네. 저도 진짜 그 같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이러면 주님이 나를 다시 써주시겠지라고 저도 지금도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저를 또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도 목장이 없는데 이곳이 저의 목장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셨던 시간이라 네. 저는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우리 목장님. 예. 네. 저는 우리 수영 씨를 그 어린 시절 봤던 기억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 없는 길 잃은 어떤 유기견 한 세계의 허린 아주 작은 유기견이 이렇게 상처 입을 대로 입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그 강아지를 데려다가 참 여러 가지 달콤한 맞추지들이 있어요. 성공이라는 맞추지, 돈이라는 맞추지, 명예라는 맞추지, 여러 가지 환각제를 그 어린 강아지에게 막 투여해서 이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랬던 하지만 그 어린 강아지는 결국 비틀거리면서 자기 길을 갈 수 없었던 너무나 달콤했지만 차마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길에서 비틀거리다가 결국은 지금의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치료제였던 것을 깨닫게 되면서 치료받았던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았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그 아픈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또 아주 좋은 남편도 만나고 예쁜 아이도 있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그 어린 시절에 담지 못했던 사랑, 담지 못했던 애정을 그 마음속에 컵에 가득 담으시고 네. 그 받은 또 사랑 많은 곳에 나눠주시고 앞으로는 상처 없이 삶을 살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맞추제보다는 성령의 맞추제 또 기쁨의 맞추제를 맞아가면서 기쁜 찬양해 주시고 사람 살리는 노래 불러주시고 네. 우리에게 정말 들으면서 눈물 감동을 줄 수 있는 많은 음악들로 우리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가 되어주시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해요.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올라오셔서 고맙습니다. 이수연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